이거는 살살 살살 빨고 이거는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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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질러 빨고 이거는 속껏들이니까 따로 삶아서 빨아. 제가 할게요. 나오세요. 너는 이거나 갖다 버려.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아침 되면 깨끗이 씻어놔야 될 거 아니야? 노래 보면 어쩔 건데? 어쩔 거냐고! 제가 할게요! 얼른 들어가세요! 어서요! 야! 넌 소피나 버리라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? 종년주제에 건방지게. 괜찮은가? 안 죽어! 이런 우쩐도 몰라보는 건방지년. 죽어도 싸지만 안 죽으니까 빨래를 해와. 어찌 이러시는 겁니까? 내가 미워서 나한테 분풀이라는 건 상관없지만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? 못 봤어? 나만 보면 막 눈을 기고 덤비는 거? 그렇게 억울하면 참년 말고 나 같은 안방마님의 종 되던가. 꼴값을 떤다. 그만하십시오. 어머님 돌아오실 때 됐습니다. 돌아오시면 뭐? 참년한테 빨래 좀 시킨 게 뭐? 종년한테 가르친 게 뭐? 몇 년간 종살이를 하였다고 했습니까? 그 말이 참이라면 종년도 사람이고 종년도 울 수 있고 종년도 짓밟히면 꿈틀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? 가세나. 왜 그러고 있어요? 아가씨, 작은 댁 말이에요. 어디서 뭐해 먹고 살던 옆에 낸지 아세요? 왜? 누구랑 다르게 기품이 좔좔 넘쳐서 쫄려요? 아,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아랫사람인데 뭐 알 건 알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.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고 왕실 종친집에서 몇 년간 종살이를 했다네요.